베커 선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배치가 왔습니다. 지금 뭐 힘볼도 이제 배치가 이제 코너를 봤더니 제대로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선택을 했는데요. 앞돌리기 길게 쳐서 득점이 되지 않아도 수비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네, 공격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까다로운 상황에서 득점을 해내는 해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도가 뻔히 읽혀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공격이 성공됐을 때 상대 선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당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격하려고 엎드리면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당구에서 보이지 않는 심리 싸움인 거죠. 깨치기. 네, 좋습니다. 이점.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해냈고 또 연이어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해커입니다. 경기하다 보면 뭐 계속해서 쉬운 포지션이 나오고 이거 오늘 날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배치가 계속 설 때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잘 안 풀릴 때는 쉬운 배치도 사실 두께 조금만 실수하면 안 맞는 게 당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배치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걸어치기로 가네요. 걸어치기인데요. 네, 네, 좋습니다. 만만치만 스네커 지금 4득점째 4대2로 2세트를 앞서갑니다.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자, 2세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백과 선수. 옆 돌리기. 네, 네, 좋아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백과입니다. 7점째. 마리티네스 입장에서는 역시 이 선수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구나. 4강으로 올라오는 과정, 험난한 또 난적들을 꺾고 4강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실력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4강에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죠. 그럼요. 네. 네. 운으로만 4강에 올라올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자, 비껴쳐서 바로 안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장 단으로 공략인데 정확합니다. 네. 네. 지금은 그렇군요. 네네. 네. 밀려 내려가기 전에 공부터 먼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모양 자체는 완벽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득점이 된 줄 알았어요. 네, 공부터 그렇군요. 맞았네요. 네. 네. 심판이 정확하게 봤군요.